자, 2장 수혜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혜 체계는 이네 가지 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십진수, 그다음에 진수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진법의 변환, 십진수 뭐 팔진수, 이진수, 16진수 이렇게 수를 표현하는 각각의 체계가 있는데 그런 체계들 간의 변환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진수이기 때문에 그 이진수를 이용한 정수의 연산과 보수에 대한 얘기, 네, 마지막으로 컴퓨터에서 그러면 실수, 정수가 아닌 실수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련된 부정수준 표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진수입니다. 십진수는 뭐 우리가 늘상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학교에 들어와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뭐 사실은 학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우리가 10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체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수의 체계를 갖다가 보고 있는 거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구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평소에 느끼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십진수라고 하는 거는 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0부터 0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의 수를 이용해서 즉 10개의 수죠. 0, 1, 2, 3, 4, 5, 6, 7.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십진수 여기 9345.35, 9345.35라는 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잘 아는 것처럼 9345만 보면 9345의 5는 1의 자리, 1의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뛰어서 300은 100의 자리,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9는 1000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4는 뭐 당연히 10의 자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그거를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에는 3, 5. 이 3, 5는 어떻게 보면 3은 10분의 1인 해당되는 0.3에 해당되는 거고, 5는 0.005가 되는 거죠. 0.05. 0.05. 100분의 5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걸 그대로 식으로 바꿔보면, 좀 전에 9 같은 경우는 1000의 자리니까, 9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9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5는 5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은 아까 10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5는 100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뜯어, 이걸 수를 자세히 뜯어서 구조를 살펴보진 않지만,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각각의 수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의 자리, 위치를 보면, 만약에 5라고 하는 게 1의 자리인데, 이 1의 자리의 위치를, 위치 정보를 0, 1, 2, 3, 이런 순서로 우리가 위치 정보를 갖다가 따져본다 그러면, 그 각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수의 크기 값이 10의 3승, 그죠? 10의 2승, 10의 1승, 10의 0승.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의 점진적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 2.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 체계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진수입니다. 이진수는 10진수는 0부터 9까지의 수를 가지고 수를 표현한 거다. 그러면 이진수는 0과 1로만 수를 표현한 거죠. 네, 특정한 수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 여기, 수를 표현한다는 거에 그 대상의 수는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10진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어떤 특정한 10진수의 수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로 보면 이진수로 표현을 해놨다 이거죠.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진수 체계로. 실제 크기 값은 따로 있는데 그 값을 표현하기에 이진수로 표현만 해놨다 이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1010.1011. 앞에 우리가 수의체라 체계라는 10진수 관점에서 수의체계라는 걸 봤더니 이 소수점을 중심으로 10진수이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 오는 거는 0부터 9 사이에 어떤 수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10의 0승이었단 말이야. 똑같은 방식으로 이진수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수는 0과 1로만 표현된 거고, 따라서 이 위치값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차례차례 여기 맨 왼쪽에 있는 1은 0, 1, 2, 3, 3이니까 1 곱하기 10의 3승이 아니라 이제 2의 3승의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0은 0 곱하기 2의 2승, 1 곱하기 2의 1승, 0 곱하기 2의 0승. 예, 차례차례 3, 2, 1, 0. 이 체계를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소수점 이하는 아까 우리 10진수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수학적인 체계로만 표현해놨어요.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원래 값이 뭔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진 0과 1로 두 개의 수로만 표현된 이진수로 표현만 해놨다 이거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다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10진수의 크기 값이 나올 거예요. 원래 값의 크기가. 자, 이해되죠?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진수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방금 보여준 예하고는 다르게 예제를 하나 좀 풀어보면, 여기 지금 11001.011 이런 이진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진수는 표현 방법이야. 이진법으로 수를 표현해놓은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10진수 값은 얼마였을까?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크기 값을 각 위치 값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10, 11001.010. 예, 그래서 여기 숫자로 따져보면 맨 바깥쪽에 있는 거, 맨 바깥쪽에 있는 게, 맨첫 번째 있는 건 당연히 0부터 시작할 거고, 1, 2, 3, 4, 5가 되죠. 5, 5가 된단 말이에요. 위치 값으로 보면. 따라서 1 곱하기 2의 5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4승. 1 곱하기 아니죠. 원래 0 곱하기 2의 3승. 0 곱하기 2의 2승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식에는 빠져 있고요. 1 곱하기 2의 1승 이렇게 마지막에 0 곱하기 2의 0승 이건 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인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가 또 감소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어차피 0이니까 빼고,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서 쭉다 계산해보니까 2의 5승은 32, 2의 4승은 16, 2의 1승은 2, 4분의 1, 0.25, 8분의 1, 0.1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했더니 50.375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원래 내가 10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이진수의 수의 체계로 내가 바꿔놓은 거라 이거죠. 예. 그리고 그 크기 값을 각 위치에 있는
각 위치에 따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상에서 위치에 있는 값 0부터 시작하는 위치 값으로 그 진법에 사용하는 밑수 기수로 갖다가 곱해주면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8진수와 16주. 예, 16진수. 8진수와 16진수 똑같은 방법이에요. 8진수는 0부터 7까지 수로 수를 표현한 거다. 예,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607.36. 예, 607이 아니라, 여기는 600이 아니죠. 우리가 10진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607.36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8에, 예, 8에 2승, 8에 1승, 이렇게 쭉 해서 구하게 되면 원래 10진수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8진수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수를 가지고 표현한 거잖아요. 따라서 2진수를 3비트를 모으면, 2진수 같은 경우는 3비트면 000, 001, 이렇게 2진수가 3개가 모여지면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8가지 경우가 존재해요. 2진수를 가지고 2진수 3비트를 모아놓으면 이 8가지 경우가 존재하고, 이걸 10진수의 크기값으로 바꿔놓으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 2진수 3비트를 하나씩 묶으면 이거는 0부터 7까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8진수 표기법하고 똑같이 된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2진수 세 자리는 8진수 한 자리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진수가 나와 있는 예가 있다 그러면 얘를 8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세 개씩 잘라서 이 소수점을 중심으로 세 개씩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은 두 비트밖에 없는데 어차피 앞에는 0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거니까 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쭉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소수점 이하는 반대로 소수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개씩 끊어간다 이거죠. 맨 마지막은 없으니까 0으로 채우고요. 자, 이해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3개씩, 3비트씩 잘라간다는 거죠. 자, 왜 3비트씩 잘라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알고 있죠? 예, 2진수 3비트가 모여서 8진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사항이 쭉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16진수. 16진수는 역시 마찬가지. 16진수니까 하나의 수를 갖다가 표현하는 데서 0부터 15까지 사용한다는 거죠. 네, 이거 지금 쭉 나왔어요. 0부터 시작해서 수의 크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15까지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15라고 하는 게 자리를 두 개를 차지하니까, 그죠? 네, 자리를 두 개를 차지하니까 다른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는 원래대로 쓰고, 16진수의 10은 A. 소문자도 쓸 수 있고요. A, B, C, D, E, F 이렇게 차례차례 알파벳을 갖다 붙여서 16진수를 16진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6C7.3A라는 16진수가 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16진수 체계니까, 그죠? 예. 각 자리 위치값, 각 자리 위치값에 따라서 6 곱하기 얼마요? 16의 2승, 16의 1승, 16의 0승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값을 차례차례 16의 2승, 1승, 16의 0승,
그다음에 소수점 n은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승, 16에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똑같은 체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중요한 거 16진수는 0에서부터 15까지의 수를 갖다가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진수로 보면 이진수를 네 비트를 즉 이진수로 된 체계 수의 체계를 4개씩 자르면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네 비트를 이진수로 돼 있는 수를 네 비트를 모아 놓으면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0부터 15까지를 16진수로 우리가 표현하는 수치로 썼으니까 문자로 썼으니까 4개씩 이진수로 돼 있는 어떤 수가 있을 때 이걸 16진수로 바꿔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4개씩 자르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물론 이것도 중심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맨 마지막에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알아? 네,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되죠. 00을 이렇게. 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 나온 예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진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수의 체계로서 내가 올렸던 값이 있는데 원래 10진수로 되어 있는 값이 있었겠죠. 그 값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진수 체계를 이용한다 이거죠. 0과 1로 된 수의 체계를 이용한다. 또 8진수 0부터 7까지 있는 수의 체계를 이용한다. 16진수 0부터 15까지 있는 수로 내가 수를 갖다가 10진수의 수를 크게 표현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여기 그림은 이진수하고 8진수 그다음에 16진수와의 관계 이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진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진수에서 8진수, 이진수에서 16진수 바꾸기는 너무 쉽죠. 8진수에서 이진수 바꾸기 너무 쉽고 16진수에서 이진수도 바꾸는 것도 너무 쉽죠. 예. 16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는 4비트로만 바꾸고 크기 값으로 표현하면 되고 8진수에서 이진수로 바꾸는 거는 그 수를 3비트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이건 너무 쉬운데 지금 보니까 이진수를 10진수로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왜? 이진수에 3비트씩 잘라가지고 10진수로도 못 바꿔. 왜? 8하고 9를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죠? 예.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반대로, 이렇게 이진수로 돼 있는 거를 10진수로 바꿀, 4비트씩 잘라서 10진수로 바꾸려고 했더니 범위를 벗어나버려. 예. 10진수는 0부터 9까지밖에 표현 안 되거든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변환 방법은 그 다음에 보도록 하고 현재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